여보세요? 아이쿠, 이게 바로 생방송 매면. 여보세요? 선이야, 아빠야. 아이고. 아이고, 축하한다, 하여튼 생일. 아, 아빠, 이게 지금 방송이에요. 아, 방송 나가고 있지. 그래. 그 PD 선생님하고 작가 선생님이 네. 너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네. 야, 네 고향에서, 너 고향이 프리탈이야. 네, 그렇죠. 네 고향에서 네 생일 축하를 한다니까, 야, 감격스럽다. 감개무량하다. 아유, 아니에요. 아, 이 코너가 원래 FM데이트 가족들이 보내주신 문자 보고 오늘 힘들었던 일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토닥토닥 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아빠도 자격 있어. 아빠도 문자 보냈구나. 그러게요. 아, 아버지 사연도 쓰시더니 문자도 보내셨었군요. 정말 오래간만에 회원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 가입해가지고 가져오신. 그래서 아, 문자 보냈다. 네. 아, 오늘 하여튼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전가요? 물론이지. 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그다음에 큰언니, 그다음에 작은언니, 그다음에 전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 줄 알았는데 맞아. 당황하셨네요. 아, 아니, 사실 그리고 그 오늘 사실 아버지의 세 딸들이 다 생일이잖아요, 그죠? 글쎄 말이다. 아, 그러면 저뿐만 그리고 아니라 은규 언니, 진규 언니께도 아빠가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시죠, 직접.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세 딸, 은규, 미국에 있는 진규, 그리고 우리 막내 승규, 정말로 생일 축하해. 정말 축하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리고 고마워, 너희들. 케이크는 3단 케이크 하면 되니까 매년에 한 번씩. 정말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아빠.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 가면은 네. 케이크 파티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큰 그런 프로를 책임 있게 맡았으니까 네. 건강 관리 잘해. 네, 건강 관리 잘하고. 잘해라고 또.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사랑합니다. 잘하고. 네. 그래, 들어가세요. 잘해. 네. 안녕. 안녕. 아, 덥네요. 아직 여름이 안 왔는데 참 덥죠. 그 아버지가 사실 그 사연 쓰시면서 아무거나 생일 축하곡 틀어달라고 하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 있어요. 현지님, 나유진님, 이유신님, 권혁인님, 진수영님, 1105님, 7208님, 9193님, 3249님 등등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구혜선의 Happy Birthday to You 듣고 올게요. 비가 내리는 오늘은